할렐루야. 아침에 여러분 일찍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기도 없고 또 청년들이 그 줄다름을 치면서 그 기도의 장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서 참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분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배우고 그러한 기도의 능력과 그러한 기쁨과 그리고 그러한 비전에 같이 참가하기 위해서 똑같은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서 있다가 그냥 이 자리에 또제그 부름이 있어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참 행복하다고 느껴지신 것은 저는 여러분은 멀리 있으셔도 차 타고 왔지만 저는 여기 오는데 말 그대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전번 며칠 전에 유럽의 그 상기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제가 또제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워싱턴 DC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만에 다시 14시간을 타고 어저께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또 바로 예배드리러 다시 워싱턴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거기서 또 일자리 제가 하는 일을 맡았으니까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시간차가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걸려서 여기 왔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기도의 장소에 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저같이 평범하고 아까 그 길을 뛰어오는 그 기도의 장으로 향하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그 뉴욕에 가면은 여러분도 여기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 있지만 참으로 많은 그 세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러한 불안 가운데 뉴욕에 가보면 여기 말로 폭탄 세일, 그 다음에 반값 세일, 그 다음에 화재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날마다 화재에서 파이어 세일. 근데 그 화재라는 것이 2년 가도 계속해서 파이어 세일. 그렇게 붙어 있는데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 세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참 한국 분들이 머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비상하게 주셨더라고요. 거기 자본도 없는 분들이 그걸 경쟁하려니까 어떻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50% 디스카운트 할 수도 없고, 파이어 세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분이 가만히 있다가 거기 상가 조그마한 앞에 한글을 써놨습니다. 입구, 엔트런스. 전에 머리가 안 들어오신 분은 아직 아침이라서 지금 머리가 안 들어오신 분. 다른 수많은 데서 입구라고 쓰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가 그 장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해주신 것은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입구 되시는 바른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헛되고 우리의 노력도 헛되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의 힘과 그분이 오직 한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강화되고 우리가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또 저도 세계 각국에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어떤 때는 날씨가 바뀌고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를 빠진다는 것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며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특권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수많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강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미국에서 많은 것을 보셨겠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테러리스트를 공격할 때도 중요한 사실은 강한 자가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무엇이라고 묻냐면 단 하나로 정의합니다. 새벽 기도는 사탄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도모하기 전에, 바로 우리가 그 사탄의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힘을 입으면서 사탄에게 선제 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작업들입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그러한 믿음의 선제 공격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 드러내놓는 위대한 삶들로서 오늘 그 얘기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범한 얘기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얘기하기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거를 은혜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저희 아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해야지 믿지, 조금 잘난 사람이 하면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구별을 안 가지만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에 같이 모인 분들이 정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얘기를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존심들을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서서 자기가 수많은 바알의 그 제사장들을 무찌른 다음에 얘기하기를 내가 믿음이 특심하여서 내가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이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바알에게 물을 줄지 않은 7천인의 사람이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갖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이름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갑계가층에서 어쩌면은 그 많은 가난과 힘듦과 그리고 비천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삶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7천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 각계가층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뿜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찾아보지만 바울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깨웠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다메섹 성상에서 가서 바울을 그 눈을 고쳤던 사람은 바로 평신도였던,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나와있지만 어떤 성극을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꾸벅꾸벅 졸고 앉았던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고쳐라. 즉 기도를 할 때 늘 졸아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가서 안수해서 낫게 하는 거. 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특히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평범한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자존심이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가다가 자기의 길을 행한다 했지만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을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스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평범한 집사였던 빌립 집사도 보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재미있게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비슷하다고, 저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를 얼떨결에 졌던 구레네 사람. 나는 이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우습고 또 영광스러운, 거기 많은 영화에 보면은 꼭 졸다가 나오는 컬러 나오던데 눈 비비고 나왔다가 이리 오라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오란다고 또 따라가는 그 사람이나, 그 거기서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구레네 사람이나.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그 성지순례에 있는 그 지역을 방문하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가보니까 에베소의 수많은 그 역대의 그 교구장들, 그 비숍들의 이름이 쭉 있는데 첫 번에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쭉 나와, 그 다음에 3대가 신라, 그런데 네 번째 이름이 전혀 알지 못한 이름이, 근데 저에게는 탁 들어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것이 동명이인일 거야 하고 거기에는 주교한테 그 그리스 그분을 물어보니까 글쎄 그분이 구레네 시몬, 바로 그 시몬이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졸구던 얼떨결에 예수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다 따라가는 그 평범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쓰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더구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교를 했던 스테반 집사도 결국은 집사 아닙니까? 결국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자존심들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의 끝으로 또 한 사람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떠나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비통함 가운데 잠겨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천하고 우리가 또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믿음으로 저를 이끌어있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을 때 그런 똑같은 비통함을 받습니다. 가깝게 보면 한국의 역사를 봐서는 얼마 전에 여기 김대중 대통령도 얼마까지도 같이 그 노르웨이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 노르웨이 거기 있었는데 돌아가시더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테드 그 케네디 그분도 같이 여행을 하다가 같이 얼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비보를 받고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을 때 세상에 리더들이 남아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꿈 그 따르고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했던 모든 분들이 떠나갈 때 얼마나 당황함과 그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종, 정말 장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네가 그 일을 하리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아름다운 기도의 시작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 순간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또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꿈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른 어떠한 얘기보다도 제 마음과 정성을 당해서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오게서 그 얘기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청년들이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꿈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번 주제인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걸 보면서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마음껏 바라보라.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Look in every direction as far as you can. 네가 볼 수 있는 만큼 그 모든 방향으로 바라보라. 나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늘 부딪히는 관건은 아브라함이 별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아니 웬만하면 자기 부인을 갖다가 팔아먹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나는 최소한도 부인 팔아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생각할 때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성경이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떠나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해 삼았다. 그래서부터 생각할 때 믿음이 좋긴 좋구나.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좌로로 갑니까? 우로 갑니까? 남으로 갑니까? 북으로 갑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떠나라, 꿈을 갖고 떠나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제가 찾았던 오늘의 나누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모는 우리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북으로 가도 하나님의 규모 안에 들 것이고 남으로 가도 규모로 들 것이고 바다로 가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규모 안에 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혼자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그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규모로 땅을 주신 분이 그 땅을 그 황량하게 놔두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 같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밖을 향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젊은 청년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기성세대가 바라볼 수 없는 것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가 지금도 저도 오 목사님께서 오늘 뵙고 역시 오중 목사님께서 역시 말로만 듣던 대로 정말 미남이라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십니까? 저도 쓰임 받고 뭐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별로 자존심 안 상합니다. 그런데 그 그래서 저도 젊다는데 저도 꽤 나이 먹었습니다. 저도 50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정말 후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겠지만 첫 번째는 내가 꿈을 작게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처음부터 미국의 심장부를 치겠다는 생각을 꿈을 가졌어야 되는데 거기서 1세라는 것 때문에 나는 영어가 안 돼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꿈이 전부 다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꿈을 간 것만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규모는 여러분보다 이미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북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여러분이 더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규모와 은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만큼 바라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라보시는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의 후회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꿈을 크게 더 크지 못하겠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가장 통안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제가 가장 통안스러운 일은 새벽 기도를 더할 수 있었는데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끌어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통안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루에 새벽 기도를 두세 시간을 꼭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니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모든 일을 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저는 그 여러 나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다섯 개 나라를 말을 충분하게 합니다. 뭐 근데 어떤 분은 한 분이 제 친구가 제가 5개 국어를 한다 그러니까 제 미국 친구가 자기한테 27개 국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7개국어를 정말 하냐 했더니 정말 한다. 그것도 그냥 한 단어만 아는 거 아니야? 이힐리벨리 뭐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말 다 한다는 거예요.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American English, Korean English, Japanese English 뭐 다 한다고.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런데 저는 그 여러 나라 말을 그 나라로 하려니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전 사실 한국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영어 사전을 가져다니면서 한국말을 철저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비교하면서 공부하고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 오니까 영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동차 보니까 wheel alignment라는데 wheel alignment라 그래서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한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가다가 무식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무식한 거 그것도 모르냐는 뜻이.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제가 그 커피를 달라고 하는데 커피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커피를 그 햄버거에 고기를 넣어서 달라고 그랬더니요. 그 한 17살 정도 되는 학생이 착 보더니 저를 이렇게 가만히 너무나 위아래를 한번 훑어보더니 제가 그렇게 없게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딱 얹어보더니 햄버거를 그냥 탁 얹혀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딴 것도 얹혀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미국에서는 다 그렇게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뭐 미국에서 다 그렇게 먹는다는데 제가 할 말 있으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그 언어에 대한 그 한국말을 제가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인 나와서 새벽 기도를 두세 시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몇 년 전에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같이 왔을 때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히다. 영어로 기도하는 마음까지 그 결단하는데 한 달 걸렸는데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1분 기도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또 문장을 외워가지고 한 1, 2번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를 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오늘 오정현 목사님 가슴 답답한 것처럼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답답해서 한국말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완전히 성경을 다 외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제 앞에 가면은 다섯 개 나라 국어가 그 사전에 있는데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면서 모든 설교를 다 다섯 개 나라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시간이 짧겠습니까? 길겠습니까? 날마다 그만 외우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더라고요. 세상에 자기가 태어났는데 방언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분을 봐선 처음 듣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꿈이 있으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학 공식으로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 주머니 안에도 설교집이 있습니다. 외우는 겁니다. 머리 나쁜 사람한테는 외우는 게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돌머리의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지 잘 모르겠는데 돌머리는 처음에도 한 번 새기면 절대 안 지워집니다. 그것이 돌머리의 그 장점입니다. 웃지 않으시면 머리가 좋으신 분일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사전을 외웠는데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좀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거기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다시 제 이렇게 던 다 됐다고 D라고 써놨는데 어느 날 단어를 몰라서 찾아가 봤더니 거기에 너무나 놀랍게도 D자가 두 번 던 이제 이거는 잊어버려. 근데 나는 그것이 왜 이렇게 새로운 단어로 보이는지 그때 그 좌절감. 근데 중요한 것은 20년이 되니까 그 돌머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쓸 사람이 없게 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암만 머리가 안 좋아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4시에 교회 가서 일어나서 5시부터 7시 반 기도하고 새벽에 가면은 사무실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다가오는 그 나라 말로 하고 그 나라만 유창하지만 밤새 놀다가 머리가 희미희미해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딱 앉아가지고 저거 대할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단어가 헛 나오면 기도할 때 Lord, 주님과 갔다 갑자기 상대방 보고 Lord,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듣는 상대방이 오히려 그걸 갖다 자기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영국에 가니까 또 정말 로드를 만들게 해서 정말 자기가 저한테 한 번은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실수해가지고 로드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실험해 보려고 이 실험입니다. 저를 보더니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자기가 로드라는 걸 경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두 번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아까 선제 공격을 하는 강한 사람들의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는 각 나라를 돌다 보면은 대통령도 만나게 되고 뭐 왕들도 만나게 되고 상원의원 전부 뭐 전부 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만날 때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 세상적으로 너무 알려진 거, 또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지 압니까? 저는 기도를 왜 하냐? 그러면요. 만날 사람을 갖다가 놓고 내 앞에 딱 막 적어놓는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를 언제까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걸 앞에다 놓고 이 사람이 나하고 만날 과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만만할 때 보일 때까지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기도의 양입니다. 기도의 양은 내가 마음에 아, 나 잤어가 아니라 그래 나가지고 그 사람을 딱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정말 내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밟는 땅을 다 너에게 밥으로 주었다. 여호수아에게. 그 평범한 시종에게 준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꿈 앞에다 갖다 붙이시고 만만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길이 보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결과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제가 제일 아까 기도를 못한 거, 꿈을 적게 가진 거 외에 세 번째 제일 못한 것이 바로 세 번째 후회되는 일은 right now, 지금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바로 지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바로 시작하지 않은 거, 그것이 제가 일생에 후회되고 또 앞으로 제가 그걸 경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특별히 마음속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셨을 때 그것이 내 앞에서 믿음으로 보일 때까지 자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모가 나보다 크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시작을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나가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그런 꿈의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꿈의 규모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만큼 꿈꿀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들한테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5살짜리를 아주 세뇌 교육을 제가 잘 시켰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그 애들 보통 꿈이 뭡니까? 조그만 장난감 하나 사달라. 뭐 이게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꿈을 크게 가져라. 그랬더니, 아, 이놈이 정말 7살, 8살 되면서 꿈 기도를 갖다가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기도를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하라고 아빠가 가르쳤는데, 이제 세계를 했는데 정말 세계가 아니라 엄청난 꿈을 가지고 우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면 포켓몬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포켓몬이 어느 혹성을 공격해서 이거를 무너뜨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지구 삼총사가 나타나서 뭐이 혹성을 막고 기도를 30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아들보다도 내가 기도가 못하구나. 나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데 내 아들은 우주를 품고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진짜 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청년이 갖고 있는 꿈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해 가면서 그첫 번째, 어떠한 그 기도의 꿈을 갖느냐 할 때,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비상하라.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왜 변화시키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왜 많은 세계적인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기를 왜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냐? 여러분도 사실 기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 뭣도 모르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그대 품 안에 돌리겠다가 완전히 이렇게 세계 뺑뺑이 돌지 않습니까? 이게 적당히 세계를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 기도가 조금 세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돌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강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꿈이 원래 선교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늘 그런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데, 제가 안수기도 잘못 받아가지고 제가 그 선교사 못 됐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여의도 교회에서 그 빌리 그레한 목사님 그할 때, 그 제가 어릴 때였던 걸 기억하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청년들 다 모이고 할 때, 저희 할머님이 몇대 걸쳐서 교회 목사님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참남매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믿음이 좋아 보였는지, 아니면 말잘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하시기를, 얘를 꼭 오늘 데려가서 그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모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선교사라고 안수 받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뭣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 쭉 있으니까, 제가 미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지 안수를 잡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맨 앞에다가 내려놨습니다. 맨 앞에다 내려놨는데, 마침 그날따라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였는데 부슬비가 막 오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 그 말을 못 듣는 농아분들을 모셔놨는 데다가 거기서 몇 분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한 분이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설교를 쫙 하니까, 그때 그 조그마한 분, 뭐 기억이 잘안 나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침례교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한 분이 한국말로 딱 통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통역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맨 앞에 있던 그 농아 선생님이 다시 그걸 수화로 또 통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화가 너무 멋있게 보였는데, 왜 멋있게 보였냐면, 부슬비가 조금씩 오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그 러닝샷인가 이렇게 입었는데, 그것이 꼭그 만두 김나듯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락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관심이 끌려가지고, 아니 저분이 왜 이렇게 모락모락 연기가 날까? 그것만 바라보고 앞에 앉아있다가, 기도 끝난 다음에 그 길리그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 선교 선교사를 위할 전하사람을 일어나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간 건데, 근데 거기 눈치 보는 동안에 늦었습니다, 그 시가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것이, 그러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돌삼 일어나세요.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빨리 일어났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쫙 보니까 맨 앞에서 그 쬐꼬만 애가 쫙 일어난 거 보니까 세계 선교를 도울 사람이라고 와가지고 그냥 안수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난 아니라고 난 선교사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안수 잘못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수없이 선교사 되려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선교사 자제에 가기도 했고 제가 선교사로서 들어가 보기도 했고 학교에서 미쳤다는 소리 듣고 정말 무전여행하면서 선교사가 돼보기도 했고 결국 실격받은 선교사 쫓아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기도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의 힘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무슨 새벽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그 목소리가 작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청년들 오늘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간증 가운데 오늘 다른 얘기 많이 왔는데 딴 얘기만 하고 가는데 뭐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성령이 인도하시라 그러시니까 뭐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우리 청년들 보니까 더 마음이 열려서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정말 예수를 안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방년 86세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꽃다운 나이 86세에 믿으셨습니다. 근데 할머님이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돌아가시는 데까지. 그런데 아버님만은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은 다음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러시면서 왜 그 한국 최초의 선교사 학교 당했는데도 왜 예수 안 믿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집이 좀 괜찮게 살았는데 그 예배만 들려면 머슴 시켜서 머슴 가서 예배 드리고 당신은 딴 데가 놀았다. 그 머슴 뭐 됐냐? 목사 되셨다. 이분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어머니의 기도가 강한지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아버님이 그러는데 한 번은 아버님이 귀가 잘 안 들으십니다. 옛날에 뭐 믿는지 저는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훈장이 하나 있으니까 독립운동 하셨다 그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뭐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그 받으셨다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 좋아하는 소리는 다 들리는데 꼭 아는 건 못 들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의문 중에 의문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앞에 와서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이 얼마 안 된지 안 믿으셨으니까 같이 나갔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쭉 놓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귀도 잘 안 들으시는데 또 우리 사진까지 쫙 놓고 난 내 사진을 이렇게 덮었어요. 안 보이게 하려고. 쭉 놓더니 그러더니 가만히 계시는 의사 아버지 이거 좀 그랬더니 아 그냥 놀라는 거죠. 그러더니 무슨 말씀 나올 때 사람들이 소리가 확 나면은 툭 때리고 사주를 씨 뭐 하시는 건가.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말씀하시면 야 내가 믿음은 나중에 가졌지만 어릴 때부터 배운 게 하나 있다. 그래서 뭡니까? 너 어디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아냐? 어릴 때 그 믿음의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침 튀기는 거리에 가 있어라. 그러면 목사님 침 튀기는 거리가 그게 원래가 복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앞에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좋은 목사님을 딱 받아가지고 사진에다가 안수한다는 겁니다. 예, 예. 분배. 이쪽 거, 이쪽 말씀하면 저쪽에, 얘한테 적용됐구나. 예, 손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수많은 얘기를 준비하고 세계 경영을 얘기하고 우리가 뭐 어차피 얘기도 내일 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 마음과 모든 걸 당해서 어떠한 세계 그 어떤 것보다도 누가 무엇이 얼마나 되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믿고 하나님과 결투하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간구하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결국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여러분의 기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를 아십니까? 저는 사랑의 교회 사실 처음 와봤거든요. 그 사랑의 교회가 그 어떤 교회냐 물었더니 저희 아내가 그 한국말을 잘 쓰는데 이상하게 그 사투리가 좀 섞이더라고요. 미국에 자라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정혜 목사님 설교 들어가지고 배운 단어가 그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다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별로 안 좋다. 내 말 배워라. 아까 오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저보고 고향이 어디냐 해서 저는 당당히 서울에서 났습니다. 그 말은 제 발음이 목사님보다는 좋습니다. 이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로스앤젤레스에서 21년 계셨지 않습니까? 아까에서. 그래서 그 말은 저는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미국에 있으면 한국 영어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못하게 되고 한국말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계를 하나님 안에 끌어들여서 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세계가 여러분 손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실제적으로 200마일을 벗어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200마일을 벗어나지 않으셨는 분이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도 세계를 우리 눈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랑의 교회를 얘기하다가 얘기드린 것은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 전 여러분 교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차 타고 오셨지만 저는 아까 말한 지구 한 바퀴 돌아와도 가치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정말 오늘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저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떤 그 술, 밤새 술 드신 분이 나왔다가 갑자기 성도들이 막 뛰어가니까 저기 웬일이야? 그리고 자기도 뛰어나고 막 뛰어들어가다가 보니까 교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은 게 그 교회래.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뛰길래 이 교회가 그런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4시 5분에 도착해가지고 정차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뛰나? 그래서 저희 비서 보고 차를 좀 세워보자. 그랬더니요, 세상에 애기 없고, 전부 하나, 저기 무슨 기밀문서인지 딱 끼고, 전부 다 뛰어들어온 겁니다. 제가 놀랐기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복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면 어떤 교회를 쓰신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기도로서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여러분의 모이는 이런 모임까지도 세계를 변화시켜 간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우리 같이 그 세계 앞에서 여러분을 흠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기를 왜 이러한 가운데 그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그 특권인가? 저는 단 하나로 얘기합니다.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 세계를 품 안에 안게 돼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수많은 고생을 하던 그것이 어떠한 여행을 거치든 간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세계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를 그들과 같이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세계를 품는 기도로 변하는 지경을 넓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청년들에게 여행을 강조하고 세계를 품으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걸 믿습니다. 얘기를 정리하면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그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내가 그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그 직위와 갖고 있는 것보다도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처음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세상적으로 어떤 것이 상관없어도 바로 그분 마음속에 서로가 그리스도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 WTC, 세계무역센터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하나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세계 무역센터에 대한 일은 뉴욕에서 문화했을 때 좀 뭐 많은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그 저도 3일 동안 그 실종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비행기가 제 그 사무실을 바로치고 제가 한 15분 간격으로 제가 살아났는데 그 두 번째는 제 머리로 나가는 걸 보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터널이 있었는데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문을 내려 그 창문을 내려가지고 앞에 바로 그 위험한 사태가 났다고 그렇게 소리치는데도 바로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터널 안에 있기 때문에 10m 앞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기울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무너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가도 실제적으로 아무도 그 자체에서 복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기도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저는 거꾸로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청년 때 기도 안 하면 무슨 할 일이 우리가 자랑할 만이 있겠습니까? 저는 철야나 또 그 새벽 기도의 것이 연세 들은 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이 세계를 깨우려고 그러고 세계를 선제 공격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꿈을 넓혀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바로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계무역센터가 아까 말씀대로 바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외침에도 부름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죽게 말고 말았는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관점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냐 안 응답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기도 응답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마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의 안 중에서 우리도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도 좀 어려운 얘기지만 promissory estoppel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은 변기 안 된다 이런 법적인 조항인데 그게 뭐냐면은 마치 이런 조항입니다. 저는 이걸 얘기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하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어떤 믿음이 거기에 있는 아주 귀한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못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가정해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높은 사람의 신망과 또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 사람한테 앞에서 내가 이 빗자루로 이 집을 쓸면은 나한테 보수를 주시겠어요? 라고 묻지 않았어도 내가 쓸었을 때 그분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그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집을 나는 정말 이 집 앞을 쓰는 것을 당신이 정말로 나에게 지급해 줄 것을 믿었고 또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거를 믿고 했습니다 한다면 그 신망 있고 그 권세가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노할 수 없고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바로 promissory estoppel이라는 미국법의 중요한 영미법의 하나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끔 어떤 데 이런 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보면 아 저런 유치한 기도가 어디 있어? 아 하는데 좀 광범위하고 멋있는 기도를 하지. 근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어쩌면은 규모가 좀 작아 보이고 그것이 격이 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기도일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란 분이 신실하시며 응답해 주신 분이며 하나님이라는 믿고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한 기도일지라도 내가 가슴을 통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도 그 기도 너무 유치하지 않냐?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나는 진짜 믿었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다고 생각했고 진짜 했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안 되면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법대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는데 내가 기도가 좀 유치함은 어떻습니까? 단상 보기에 아 저런 기도가.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일 때문에 바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세계무역센터 일을 얘기 드린 것은 바로 제가 살아남으로써 제가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회의를 못 참석함으로써 세계이사 15명이 다 살았습니다. 또 제가 못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는 불편함을 알았지만 제 스태프들이 저를 따라 나오는 통에 다 살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냐. 저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가? 우리는 we are blessed to bless.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원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끝으로 기도 응답에 가끔 가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엄청 기도 안 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응답이 바로 그 응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할 때 너무너무나 그 어려운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눈물 흘리는 연속극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저거 갖고 쟤들은 왜 울까? 우린 저거 다섯 배 정도는 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할 때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걸 알았고 너무나 그러한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답을 주시진 않았지만 내가 슬퍼할 때 나보다 더우셨던 주님,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셨던 주님, 그분이 마치 우리 뒤에 서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긴 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답하지 않으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품으셨던 주님이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의 응답을 갖고 승리의 그 상징을 할 수도 있지만 간혹 세상보다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는 결단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내 기도를 잊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쭉 쓸 때마다 제가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중에 기도했는데 안 드렸다고 따져야 돼서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잘 적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 응답에 돌아보니까 나는 잊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공고가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그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영광의 이름을 붙고 그리고 우리 기둥을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리고 너무 위대한 것 찾지 말고 우리는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여러분을 높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서 그 길을 계속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행진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탄에게 대해서 선제 공격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우리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고 그런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식과 그런 믿음의 행진들이 모든 세계에 넓이 낮춰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